이번 시간에는 클린 플라이트에서 제공하는 G-Tune이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FPV나 그 플라이트 컨트롤 보드를 사가지고 직접 조립하는 경우에 그 처음 조립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 PID, 물론 이제 조립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조립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날리기 직전에 해야 될게 PID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PID 튜닝에서 뭐그 각각에 대한 개인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실제 튜닝을 하면서 그 잘못된 동작으로 또 기체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PID 튜닝 자체를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니즈 때문에 나온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PID를 자동으로 튜닝해주는 그 PID 값들을 잡아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G-Tune입니다. 지금 G-Tune에 대한 설명은 GitHub의 클린 플라이트 페이지에서 다큐멘트에 gtune이라는 .md 파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맨첫 번째 부분은 그 알고리즘의 그 가장 그 오리지널 이제 이걸 제안했던 모하메드 햄프리라는 사람의 어떤 사이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블로그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설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클린 플라이트에서 그 G-Tune을 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들을 이렇게 9단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볼 거는 실제 이 사람이, 모함드 햄프리가 어떤 테스트했던 이야기, 네, 그 가장 원류가 되는 걸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요 비디오를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PID 자동 튜닝 멀티 버전 2.3에서 G2 모드로 튜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D를 설정하는 게 어떤 문제다, 어렵다. 그래서 PID를 설정하는 G-Tune을 데모로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처음 하는 게 일단은 멀티 위에 그 안드로이드 이지 GUI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결을 하고, 네, 잠시 후에, 네,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은 PID 값들이 일단 0으로 전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PID들을 전부 제로로 하고, 아까 PID 값들을 전부 제로인 상태로 아크로 모드에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0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죠. 어디로 튈줄잘 모르거든요. 세팅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때는 지금 뭐 PID 값이 다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뜨다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처박히는 영상을 봤고요. 예, G2 모드를 활성화 시킵니다. Now I will arming. 이제 아밍을 하고요. 천천히 이제 그 스로틀을 줘서 이제 비행체를 띄우는 상황입니다. 지춘 알고리즘이 이제 돌면서 이제 PID 값을 이제 잡는 동작이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이로 모드로 이제 스위치를 다시 옮겨주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PID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 처음에는 이게 전부 이제 0이었죠. PID 값이 전부 0이었는데 지금 현재 PI 값이 이제 맞춰진 상태죠. 적정한 어떤 특정 값으로. 자, 이제 다시 한번 날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크로 모드로 설정을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잘 안 난다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돌렸던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What you saw now was acro mode. It's not a horizontal mode. It's acro mode. Okay, thank you for watching. 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제 이걸 개발했던 G-Tune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개발했던 모하메드 헨프리의 영상 그리고 그 사이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는 일단은 요 순서들 대로 그다음에 세팅을 해서 한번 날려보시면 완전히 최적의 값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의 PID 값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